인저리스. 서프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안 다치려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구글 이미지를 보고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야, 요거는 지금 아주 엄청난 상황이네요. 상당한 데미지가 있겠네. 발을 다쳤을 때,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해서. 그 다음에 무리한 동작 하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발목이 접질릴 수도 있고, 무릎도 다칠 수도 있고, 이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보통 서프스케이트를 시멘트 바닥에서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넘어졌을 때 장갑이나 보호장구를 안 하면 이렇게 쉽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도로, 위험한 도로에서 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뭐 스케이트보드하고 관련된 건가? 일단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렇게 머리가 다친다거나, 넘어져서 무릎이 다친다거나 등등 좀 살벌하네. 어쨌든 이게 발가락이 다치는 경우, 이거는 뭐 심하게 넘어지네. 가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도 나와 있는 게 있나?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네. 이렇게 허벅지 다친 경우, 넘어진 경우, 아까 나왔던 거. 뭐 헬멧을 썼어도 이렇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여긴 어디 타박상 같은데. 바닥에 넘어진 경우, 어쨌든 서핑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그렇고 보드도 그렇고 익스트림 스포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탔을 때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잘 알려고 리뷰를 하는 중입니다.
무릎이 다치고 발 무릎 넘어졌을 때 여기도 그렇고 아주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해보고 지금 보면 이 상황,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뒷발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뒤로 넘어집니다. 그냥 뒤로. 물론 앞발에 너무 무게중심이 있어도 앞으로 넘어지겠죠. 넘어질 수 있는, 다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그래픽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보는 게 좋겠네. 지금 보면 요런 위험성, 그다음에 차가 있는 곳. 충돌 위험성 있는 곳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백으로 와서 안 다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서브 스케이트보드에 입문을 할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안정한 장소에서 좀 적응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타면서 스킬을 키워나가고 머슬 메모리, 근육이 반응할 수 있는,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훈련을 한 다음에 조금씩 타는 것이 서브스케이트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같습니다. 서브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너무 과하지 않게 서핑을 잘하고 싶어서 서브스케이트를 탄다. 그러면 내가 수준의 서핑 실력에서 서브스케이트도 같이 병행해서 타는 게 좋습니다. 서핑 실력은 초급, 중급인데 서브스케이트 보드를 막 고급 정도 수준으로 탄다. 그러면 서브스케이트라는 스포츠에 몰입해가지고 서브스케이트 랜드 서핑 전문가가 되는 거지, 서핑을 위해서 탄다고 보기엔 조금 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의 서핑 실력에 맞춰서 서프 스케이트 보드도 밸런스를 맞춰서 타면서 서핑에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리한 동작을 안 하게 되고, 무리한 동작을 안 하면 그만큼 안전하게 탈수 있고, 또 위험한 장소에서 안 타고 좀더 안전한 장소에서 타다 보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서핑에 도움이 되는 서브스케이트를 한다. 내가 서핑이 진짜 고난이도로 할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서브스케이트도 고난이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가능할 테고, 한데 내가 서핑이 이제 초급, 중급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서브스케이트를 고난이도를 하다 보면 무리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 서프스케이트도 익스트림 스포츠 하나고 서핑처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그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경각심. 아, 다칠 수도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게 어떤 스포츠를 하든 상당히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즐길 때는 항상 안전, 그 사고의 위험성, 그 다음에 즐거움, 스포츠를 함으로써의 건강함, 그 단점과 장점이 항상 병행한다는 것을 알고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할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장점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